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제 모습입니다. 거짓말이고요. 일어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어요. 제가 이제 매체 인터뷰 하러 가기 때문에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봤습니다.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터뷰랑 말하는 거, 그런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이 되면 굉장히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과연 제가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여유롭게 좀 멋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. 그래도 화이팅해서 오늘 인터뷰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진짜 긴장이 돼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이 커피로 때우고 있는데요.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사실 출발하기 전도 떨렸고 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떨렸고 지금도 떨리는데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살짝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사와디캅. 모노 엔터테인 폼 나이노 인디티달 루사캅. 보시나요? 마루바. 아, 뭐야? 진짜요? 와, 그럼 그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. 와, 이마도 직접 스포를 하자면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컨셉이 다 다르거든요. 아마 보시는데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성상 월카드 버프카. 약간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.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제가 데뷔가 무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시작 바로 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커튼이 탁 열리면서 앞이 뿌얘지면서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. 다행히도 무사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.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질문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가 더 편하게 재밌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밥을 먹어야겠어요.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껏 먹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디어 대망의 팬미팅 날이 다가왔습니다. 와,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도 감고 씻었는데요. 참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. 첫 팬미팅이고 또 타지에서 하는 팬미팅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불안해요. 그래도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한번 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나갈 준비 마저 하고요. 이따 뵙겠습니다.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기타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수화물 처리가 복잡해가지고 친구로 오늘 연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잘 어울리나요? 배고파. 저는 배고파도 죽어도 군것질은 안 합니다. 그냥 뭐랄까 애매하게 먹는 게 싫다랄까?
그래서 꼭 이러면 폭식을 해요. 다 끝나고 건강에 안 좋지만 여러분은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, 톤 세팅 완료. 기타 괜찮아? 진짜? 연습한 보라면 거스이퍼 문화가 나이노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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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? 말이 안 나오는데요? 지금 너무 너무 지금 긴장돼서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요. 혼자 하는 무대라서 두 시간을 제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. 좀 타는 냄새 나는데? 응? 여기서 타나 봐. 와 진짜. 와 그런 글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? 끝! 아 현기증. 입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반대. 기억하세요. 왜냐면 좀 많이 차. 셋, 나이로, 마이 에브리띵, 파이팅!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야, 해결사 제가.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럼 찰스 이파. 오. 네. 아니, 이거 마셔보고 가면. 제시. 알라이 막 하시면 되고. 네, 제시. 별로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. 네. 오케이. 알라이 막 알라. 알라이 막. 네? 이거 진짜 알라이 막 맞죠? 네?
맛이 어땠어요? 땡볶음이? 왜냐면은 메리킹 땡볶음 너무 오랫동안 못 드셔가지고 막 네. 아, 왜 못 드셨어요? 바쁘니까 땡볶음 시켜 드실 시간이 없어요. 활력 있는 남자. 오케이, 맨날 나 못 믿기 있는 거 알았더니 우와! 우와! 어머 내 눈! 어머 내 안녕하세요. 안녕. 미션이죠? 미션 밥나이 장미꽃을 꼭 선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로맨틱 가이라서 뭐든 해드릴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. 한번 와파 아빠 오늘 카포 이게 뭐에 가냐 카포 아빠 아이고 아이고 걱정 마세요. 보컬이 너무 아파. 네. 이루 씨. 이 영상이랑 즐거운 네.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물을 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 공간을 만들어서 버티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이 사랑 주시는 만큼 저는 그것보다 배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제 별이 되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비추는 태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팬분들이 엄청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떨려도 준비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팬분들하고 잘 논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.
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사실 계속 쉼없이 달려와서 힘이 좀 떨어졌었는데 여러분 덕에 오늘 정말 많은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진짜 또 와서 여러분이랑 놀고 싶어요. 그러니까 평생 제 친구가 돼주세요. 감사합니다.